자, 그래서 8이네요. 자, 그 다음에 채연이도 이제 교재가 끝났기 때문에 복습 12월 되기 전까지는 뭔가 오늘은 요거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요거 준비해 오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끝나고 나서. 이제 채연이 쪽지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고 있죠? 예. 머리 바꿨네? 오케이. 잘 어울리네요. 오케이. 8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앞에 것만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건가? 오케이. 그것보다는 암기, 리콜 이거 하는 게 좋아. 오케이.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자, 그래서 물 주사는 뭐였더라? Water. 혹시 쓰는 방법은? 좀 어렵, O, A. 자, 여기까지 좋았어. 얘가 우와 됐어. 와. 그러면 소리가 뭐가 남았냐면은 이런 소리가 남았잖아. Water. 얘뭐 발음 그치? T-E-R. 알겠어요? 자, 미국 사람들은 얘를 water 이렇게 발음해. 하지만 영국 사람들은 water. T를 T답게 발음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화 수업의 목표는 뭐냐? 지금 하는 게 복화 수업의 목표는 어떤 한글을 보면 영어에 뭐가 떠오르고 소리가 떠오르고 그 소리를 뭐로 바꾸기? 글자로 바꾸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ater. 오케이. 그 다음에 여우는 소리가 그렇죠. fox 쓰는 방법은 그렇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얘를 fox라고 그래. fox. 영국 사람들은 오를 진짜 똑같이 O로 발음하는 거야.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R로 발음해서 영국 사람들은 Fox, 미국 사람들은 Fo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래, 연필이 지금 고장난 것 같아. 일단 있는 걸로 좀 해야 될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상자는 Box. 그렇죠. 쓰는 방법은 그렇지, X지, 그렇지. X가 내는 소리 오래간만에 정리해볼까? 세 가지 소리였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자, X는 다시 또, 잘 정리를 못했으니까 다시 얘기해줄게요. X는 Z, Z, X, 지그지그스, 지그지그스. 자, X가 이세 가지 소리를 다 갖고 있는 이유는 선생님 일부분 말할 수 있어. 지그지그스, 지그지그스. 무슨 말 뜻인지 알겠죠? 입 모양이 전혀 변하지 않았죠. 다 똑같은 소리야, 사실은. 소리 내는 입, 공기를 밖으로 내뱉느냐, 빨아들이느냐, 이 차이하고, 그다음에 목을 떠느냐, 안 떠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람을 밖으로 뿜으면서 떨면 즈가 된 거고. 오케이? 바람을 밖으로 뿜었다가, 다시 빨아들였다가 하면서 떨면 즈. 된 거고. 이번에 떨지 않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소리 내는데 떨지 않으면 크스가 된 거예요, 그냥. 오케이. 여기선 크스 됐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저주는 발음은 wet. 예, wet이 아니고 wet. 뭐라고요, 발음은? wet.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고 있지, 그치? wet. 쓰는 방법은 뭐? 그렇죠. 그래서 wet 된 거고. we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요요는 요요인데 쓰는 방법은 그렇죠. Y-O-Y-O. Y가 내는 소리 또 오래간만에 한번 정리해보자.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Y는 I하고 되게 비슷해.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가 그렇죠. 뭐니까? I-E-O니까 Y도 I-E 하다가 짤막. 그렇지. Y는 뭐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짤막, 이게 O가 전부 O 소리 냈거든요? 근데 앞에 Y 때문에 짤막 붙여서 요요가 되는 거죠. 요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얼룩말은 소리가 Zebra. 그렇죠. 오케이. 자민이 하고 나서, 자민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4시? 시간 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얘를 글자로 바꾸면 Z. 자, E는 E가 됐어. Z 그 다음에 B, R.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채연이가 공부하면서 이걸 본 적 있어? 왼쪽 거 본 적 있어? 오른쪽 거 본 적 있어? 그렇죠, 오른쪽 거 본 적 있죠? 그래서 얘가 zebra예요. 이가 이, 에, 어 중에서 내 이름을 불러줘 이가 됐네요. zebra. zebra. 오케이, 그 다음에 영은? 소리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쵸? 0의 소리는 zero. zero. 뭐 한국 사람들은 제로, 제로 이러기도 해. zero. zero. 오케이. 그러면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대요. zero. zero. 그러면 쓰는 방법은 뭘까요? z e r o. 그렇지. 얘가 zero. zero.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저 요거트죠. 요거트 소리가 이렇게 소리 나죠. 얘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렇지. U R. 알겠습니다. 어 잘했어요. U가 U, U, 어 중에서 어가 된대요. 요거트. 요거트. 오케이. 그 다음에 동물원은 zoo. 쓰는 방법은 그렇죠. z o o o o가 u 되는 거 우리 b 하면서 b 레벨에서 zoo.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은 six. 쓰는 방법은 그렇죠. x가 또 크스 됐네요. six. 오케이. 그 다음에 노란은 yellow. 그렇죠. 이런 소리가 나네요. 그렇죠. 그럼 쓰는 방법은 그렇지. 와우. Very good. Yellow. Yellow. 태연이 쓰기 실력도 엄청나게 늘었네요. 오케이. 늑대는? Wolf. 쓰기 조금 까다로운가? 어떤 방법으로 쓰면 될까? 그렇지. W. E. Okay, 그래서 여기에 O가 있어요. O, wolf, wolf 이런 소리 납니다. Wolf, wolf. Okay, 그 다음에 다 됐네요. Okay, 수고했습니다.